취했다고. 아 형, 술이 가끔은 좋은 것 같아. 들도 않는 소리라고 있더라고요. 아, 예. 야, 사실 저는 뭐 술 안 마셔서 그런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게 알딸딸하다고 하잖아요. 전 그 알딸딸이라는 그 기분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해야 쉽지? 그러니까 취했다는 기분을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승호 씨께서 어떤 기분을 도대체 이를 이렇게 씹어 드실 정도로 취하셨는지 살짝 네 기분이 업이 돼요. 좋아진다고요? 살짝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약간은 좀 무뎌지고. 어. 그리고 내가 술을 먹었다라는 네. 어떤 술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어.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어. 괜히 술에 빗대는 거죠. 어. 술 먹었으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자신감도 좀 생기고 네네네. 좀 그렇게 되죠. 어쨌든 우리 승호 씨가 지금 일을 새로 해야 된다는데 왜 그 치아 관련된 그런 게 다 굉장히 비싸잖아요. 한 100 들어갈 것 네.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비쌀 텐데 어쨌든 승호 씨 빨리 아 그, 지금 문자 왔네요. 이대로 하셔서 네네네. 홍경민 씨께서 문자가 왔네요. 네. 아무리 그래도 일을 씹을 정도 그 정도는 중증이다. 술은 형이랑 상의해라. 아니 아, 이거 중증이구나. 이렇게 잘 계시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네. 문자를 띡띡 보내세요. 잘 계시네요. 네. 듣고 계시면 좀 귀띔이라도 좀 해주시지.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꼭 이렇게 사연에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네, 우리 이렇게 이거 사연에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거는 네. 홍경민 씨가 빨리 라디오 복귀하고 싶다라는 지금 의사가 너무 쉬셨나봐요. 네. 지금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게요. 돌려서 네. 나 아직 죽지 않았다. 야, 사연에 이 정도 코멘트 내가 달 수 있다. 응, 달 수 있다. 네. 아, 제가 홍경민 씨 그러면 네. 어, 라디오 듣고 계시면 네. 노래를 한 곡 띄워드릴게요. 홍경민 씨 노래로. 문자 하나 넣어주세요. 제가 네. 경민이 형님 노래 띄워드릴게요. 네. 난 이 노래, 내 노래 중에서 이 노래 나갔으면 좋겠다. 저 그거 들어보고 싶어요. 몰랐었다요? 몰랐었다 아니면은 네. 그 약간 어쿠스틱 버전 네. 좀 미디엄 템포. 네. 홍경민 씨가 만든 노래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앨범은 잘 안 됐는데. 뭐 홍경민 씨 노래 좋은 거 많으니까. 예. 홍경민 씨가 문자 하나 넣어주세요. 어, 지금 넣어주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야, 또 이게 또. 난 쏘리쏘리. 아. 경민이 형님, 저희가 쏘리쏘리 합니다. 아, 홍경민 씨 주무시고요. 예. 지금 술 드시고 그런 건 아니시겠죠? 네. 아무튼 제가 홍경민 씨 노래 한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고요. 9165님께서는 제 친구는요 고기 먹다가 오돌뼈인 줄 알고 자기 이를 먹었어요. 이런 분도 간혹 계시나봐요. 어우 그러네요. 네. 아 근데 혹시 그 술 먹었을 때 기분 잘 모른다고 했죠? 네. 미식거려요. 아 미식거려요. 놀이기구 한 연달아 한 다섯 번. 아우 싫어요. 싫죠. 네. 저도 그 기분이 별로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홍경민 씨 노래는 어느 타이밍에 틀나요? 마지막 타이밍에 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음 주에 틀지 다음 주. 2주 후에. 우리 신청곡은요 네. 0212님이 솔타운 마이 레이디 틀어주세요. 특이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이준씨 난 내 여자야. 넌 착각하지마. 야 너 뭘 모르나 본데. 이런 앞에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네. 마이 레이디 듣겠습니다. 야 너 그 여자야 알지?